네, 오늘은 오랜만에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소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주 이야기입니다. 이 1859년에 이 호주로 토마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취미가 바로 사냥이었어요. 근데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호주에는 마음에 드는 사냥감이 없었죠. 그래서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영국에서 토끼 24마리를 호주로 들여오고요. 농장에 풀어놓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주의를 했어요. 뭐냐면 토끼가 외부에 나가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끼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이몇 마리 토끼가 호주의 평원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았는데 오스틴은 처음에는 뭐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몇 마리 뿐인데, 그리고 토끼가 뭐 맹수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맹수가 아닌 점이 강점이 아니고, 토끼는 워낙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토끼를 잡아먹는 맹수, 천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토끼가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토끼는 몇 마리로 불어났느냐? 몇 마리로 불어났을까요? 네. 수천만 마리로 불어나게 돼서 호주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토끼가 이렇게 번식을 하다 보니까 토착 동물들의 먹이를 가로채게 되면서 생태계 자체가 황폐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호주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토끼 굴을 폭발하거나 더 지나 독을 넣게 되면서 대처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호주 대륙을 종단하는 1,600km의 펜스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에는 토끼가 대륙의 반대편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호주 대륙 전역의 토끼 수는 무려 6억만 마리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심지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막화까지 가속화시키게 되면서 심지어 호주 정부는 생물학 무기까지 동원해서 토끼를 퇴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퇴치의 대상이 된 거죠. 심지어는 토끼가 감염될 경우에 98%의 치사율을 보이는 점액종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토끼도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 토끼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원래의 개체수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단 24마리의 토끼가 호주 평원에 가게 되면서 호주의 녹지를 초토화, 사막화 시켰고, 또 토착 생물들의 삶까지도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주에서는 호주 현상에서 토끼 패스트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작 24마리의 토끼라고 무시를 했는데 결국 160여 년 동안 6억 마리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소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약한 토끼라 하더라도 이 강한 번식력 때문에 결국 전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토끼 페스트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소한 취미 라 하더라도 그 취미가 사회 전체 국가의 치명적인 결과, 심지어는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모기에게 방사선을 쐬고 또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불임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모기의 박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기를 없애게 되면 모기로 인해서 생태계 자체가 교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하는
자연적인 그런 기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무분별하게 박멸보다는 그것의 어떤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모기의 계절에 한 번쯤 모기와 토끼의 사례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영양관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